마켓 무버입니다. 양대 유통 공룡 중 한 곳이죠. 신세계 그룹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마트 그리고 신세계 백화점을 두 축으로 그룹을 쪼개기로 한 겁니다. 먼저 이마트를 중심으로 SSG.com, G마켓, 스타벅스, 스타필드를 오빠인 정용진 회장이 맡아가기로 했고요. 또 여동생인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 백화점과 면세점, 센트럴시티, 패션 계열사를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아직은 선언입니다. 법적으로 계열 분리까지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먼저 양쪽의 최대 주주가 지분과 경영권 등의 관계를 끊어야 하고요. 이어서 그룹 이름을 명확히 구분한 뒤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야 합니다. 최소 2에서 3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더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의 신세계 그룹도 삼성그룹에서 독립을 선언했을 때가 1992년이었는데요. 최종적으로 독립을 하게 된 시기는 1997년이었습니다. 무려 5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쪼개지게 되는 두 그룹, 현재 3분기 실적 전망은 어떠할까요? 일단 신세계 백화점의 경우 매출액의 경우에는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다시 쓸 것으로 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한 1조 5,537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다소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0%가량 감소하면서 1,868억 원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세계 백화점뿐만 아니라 현대 그리고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전반의 영업이익이 부진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면세점의 수익성도 악화한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마트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는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마트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3분기에 흑자 전환할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지난 2분기에 이커머스 계열사 부진으로 인해서 적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한 개 분기만에 다시금 흑자로 돌아설 것이다 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고요. 이마트의 할인점 점포 효율화와 체질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의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익성을 높였고요. SS.com, SIC.com을 비롯한 온라인 사업부도 효율화를 추진하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마트와 신세계 백화점,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계열 분리를 한 이후에 앞으로의 실적엔 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종목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일까요? 저희 자막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오늘 좀 안 좋은데 상방보다는 하방 압력을 국내 증시가 받고 있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했을 때요.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여기서 좀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슈인데요. 먼저 박수원 대표님. 네, 저는 대형주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대형주 봐야 된다. 지수 반등하면 대형주가 먼저 움직일 거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렇다면 박정식 파트너님은요? 시장이 못 움직일 때는 중소형주죠. 시장이 움직이지 못할 때는 대형주 보는 게 아니다. 중소형주다. 두 분이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박수문 대표님은 대형주 보시는 이유 있으실까요? 실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이번 주에 선행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죠. 뭐 고용 지표, ADP 고용 지표도 좀 발표가 되었고, 뭐 그리고 PC도 발표가 되었어요. 개인 소비 지출도 나왔는데 전부 다 좀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미국의 3분기 GDP 속보치로 보면 이제 2.8% 정도 괜찮게 나왔고 그리고 10월에 소비자 신뢰지수도 108.7로 9개월 내 최고로 좋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뉴욕 증시가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가고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는 원래 골디락스라는 게 주가 계속 올라가고 지수 계속 올라가는 걸 골디락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하지만 하락도 하면서 그러니까 온탕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목욕탕에 갔을 때 온탕에도 들어갔다 냉탕에도 들어갔다 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좋았다가 나빴다, 좋았다 나쁘다. 하지만 크게 추세가 무너지면서 하락 추세에 전환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워낙 최근에 뭐 주도 업종, 주도 종목들이 조금 흔들리다 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는데 저는 내려가면 다시 또 올라온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조정받아도 다시 반등을 줄 거고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현금 캐시를 많이 좀 보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면서 R&D 투자도 확대되고 있고 뭐 그런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 나가면서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괜찮다 보고 있고 제가 중소형주를 좀 안 보는 이유는 아무래도 한계 기업이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이 회계 장부를 우리가 믿고 대응해야 되냐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워낙 저도 과거에 뭐 개인 투자자분과 똑같은데 저도 실적을 보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를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뭐 지수의 움직임과 별도로 올해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주가는 움직이겠지만 단기 상승을 좀 강하게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공략하는 거는 뭐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대 수익률도 높아지는 부분들인데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지금 같은 시장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매매할 필요가 있냐. 그냥 차라리 좀 안정적으로 실적도 잘 나오면서도 주가가 조정받았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체리피킹하면서 매수 시점을 잡아나가는 게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보고 계시고 중소형주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내가 리스크를 감안하면서까지 수익을 챙겨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 확률에 대해서 좀 낮게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완전 정반대 의견. 네. 네, 박정진 파트너님 어떻게 보세요? 중소형주 반박해주세요. 네. 일단 뭐 현재 대형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주가가 못 움직이잖아요. 그죠? 지수도 못 가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뭐 주가 등락률 상하이 상위권이 거의 다 중소형주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뭐 좀 수익을 단기적으로 좀 건지고 싶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중소형주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증시가 잘 나아가야 대형주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이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메타 이런 이제 주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은 했어요. 하지만 주가가 못 움직여죠. 자,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뉴욕 증시에서도 빅테크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경제 지표가 조금이라도 안 좋으면 또 증시가 급격하게 또 빠져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나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미국 대선도 다음 주 화요일이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불확실성까지도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수익을 만들려면 그래도 중소형주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이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들을 이제 많이 공시를 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중소형주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연간 자사주 소각 건수가 2022년만 해도 48건이었는데요. 2023년에는 92건으로 확연하게 증가가 되었고 특히 이제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에서 또 오히려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중소형주에서 이런 자사주 소각 같은 이슈를 많이 만들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배당 성향이 낮은, 그러니까 중소형주는 한 배당 성향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배당 성향이 낮은 중소기업들이 추후에 주주 환원 정책을 늘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죠. 한 30% 정도까지. 그래서 중소형주에서 훨씬 더 기회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선택해서 골라야겠죠. 아무거나 사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실적을 잘 만들어가고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소형주 투자하실 때는 꼭 재무제표 보시면서 매년 좀 급격하게 매출과 영업이익을 늘리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어. 그렇다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주 환원 정책과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소형주들을 여러분들이 노리시면 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이 좀 시장이 잘 못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면서 대형주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려면 어디에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관은 열심히 요 최근 며칠간 사들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 바닥이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V자 반등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외국인도 강력하게 같이 매수, 동반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관만 사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바닥을 다지면서 어느 정도 밑바닥에서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현재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횡보 기간만큼은 안타깝게도 중소형주가 훨씬 더 잘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세 파트너님 이야기까지 듣고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네. 좀 반박하실 부분이 있나요? 뭐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지수가 만약 꺾이는 것도 아니고 종목들이 꺾이는 것도 아닙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 외국인들은 정말 많이 매도했어요. 예, 공매도도 많이 쳤고 그리고 롱숏 전략에 따른 이제 매도하는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았는데 패시브 자금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2020년도에 보면 2월달, 3월달 주가 크게 조정을 받았죠. 받고 난 다음부터는 주가를 이렇게 크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누가 매수를 했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했어요. 그것도 대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 정도로 외국인들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실질적으로 그전에는 약 500만 명 정도가 주식을 하는 걸로 갤럽 조사가 발표되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때 약 1,500만 명까지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국내 시장에서. 뭐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점을 잡았고 그다음부터는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외국인이 그다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뭐 그런 관점을 봤을 때 무조건 외국인들이 매도한다고 해서 종목이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실적이 악화되어 있는 삼성전자도 오늘 주가 움직임 보십시오. 하락 뭐 어떻게 보면 어닝 쇼크를 받았지만 미리 선 반영되었다고 생각하고 주가가 다시 반등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처럼 뭐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게 선 반영되었냐 반영이 안 되었냐에 따라서 물론 대형주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는 조금 필요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추세적인 흐름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급등하고 다시 조정받는다는 저는 그런 스타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네. 그런 흐름들은 중소형주 쪽에서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대형주 쪽에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네. 그렇게 해왔고 전력 인프라도 그랬고 방위산업 쪽도 그랬고 시장에 하락을 하더라도 계속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대형주 안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 뭐 30%, 50%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형주에서 30%, 50%. 박선진 파트너님. 네. 뭐 발언은 동의하는데요. 사례를 네. 좀 잘못 들었어요. 2020년에는 좀 특수한 시장이었죠. 저도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네, 전 세계적으로 좀 부양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수가 같이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맞아요. 이거는 뭐 기관이 사건 왜 개인이 사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뭔데 의견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네. 사례는 좀 잘못됐다. 그리고 그때는 외국인이 매수는 안 했지만 선물 매수와 그리고 콜옵션 우위베팅을 계속했어요. 내내 1년 내내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뭐 매수를 안 했던 건 아닙니다. 파생 쪽에서는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고 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또 박정식 파트너님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중소형주가 이제 밸류업으로 좀 장기적으로 수혜 볼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그러한 의견도 있습니다. 사실 중형주, 한국의 소형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이 과연 한국의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따라갈 만큼의 그만큼의 여력이 될까? 그러한 의문들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